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처음으로 직접 운전해서 서울에 왔어요. 오늘 아는 언니랑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식사를 하기로 해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6층에 왔어요. 와, 여기 주차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워요. 나는 서울 안 살아서 그런가? 너무 복잡해 보여. 그리고 식당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못 찾겠어. 어디 있는 거야?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아이파크몰이 엄청 복잡하네. 오늘 안에 찾을 수 있겠지? 여기 맞아? 여기 아닌 거 아니야? 큰일이네. 망했어, 완전. 네. 리빙파크에서 나가가지고 CGV 쪽에 가면 식당가가 있나 봐요. 거기로 오라 그러네. 풍미단이라는 떡볶이 집에 왔어요. 여기는 처음인데 좀 유명한 곳 같아요. 모양도 굉장히 만나게 생겼다. 그쵸? 튀김은 오징어, 지포, 김말이, 김밥, 야채, 고구마 이렇게 있어요. 떡볶이는 바로바로 만드는 거라 그런지 굉장히 먹음직스러워요. 언니가 떡볶이 양이 적다고 해서 떡볶이는 2인분 시켰는데요. 그냥 1인분만 시키고 다른 거 주문하시는 게더 나아요. 어묵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저희는 사각 어묵 2개 주문했어요. 거기에 순대까지 추가했답니다. 뒤쪽에 테이블이 있는데 저희는 뷰가 좋은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엄청 푸짐하죠? 저희는 점심 겸 먹는 거라서 이것저것 시켰더니 양이 많네요. 덕분에 배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떡볶이는 양념이 진하고 국물도 많아요. 떡은 쫄깃쫄깃하고 한입 크기라 먹기 좋아요. 어묵도 커다랗고 계란도 하나가 들어있네요. 국물 양이 많아서 튀김 같은 거 찍어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순대는 특이하게 양파랑 고추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순대 소스도 양념소금이랑 쌈장을 같이 주더라고요. 순대 간이 엄청 커요. 이렇게 큰건 처음 봤어요. 쫀득쫀득 맛있는 순대. 이렇게 먹으니까 안 느끼해서 좋아요. 쌈장은 안 먹어봐서 시도를 못하겠고, 그냥 소금콕. 튀김도 바삭바삭하니 맛있어요. 특히 야채치죠. 어묵 간도 적당해서 좋고, 언니가 양보해줘서 두개다 먹었어요. 맛있어. 1인 1떡볶이. 국물에 튀김도 찍어 먹고, 그냥도 먹고, 신나게 폭풍 흡입했네요. 이게 맵지 않으니까 애기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묵은 먹어도 먹어도 맛있어. 또 먹고 싶다.